자, 이번 시간은 PC의 유지 보수에 관련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PC를 관리하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PC 기본 상식에서 몇 가지 아마 보셨던 내용이 중복되실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PC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 지식들입니다. 자, PC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먼저 컴퓨터 이동하거나 또는 부품 교체할 땐 반드시 전원을 끈다. 그래서 부품 교체라고 하면은 컴퓨터 내부에 있는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품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때는 시스템을 반드시 끄고서 교체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스템 종료할 때는 정상적으로 종료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에서 끄기를 반드시 눌러서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전원을 여러분들이 강제로 차단하시게 되면은 사용 중에 그런 자원의 반환이라든지 이런 정리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윈도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내부에 쌓이는 먼지는 시스템이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래서 먼지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PC 내부에 쌓여 있는 먼지들 제거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충격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되도록이면은 내부에 저장된 채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디스크 검사와 디스크 조각 모음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하셨죠. 그래서 검사와 조각 모음 필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PC의 안전 운영 장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AVR은 자동 전압 조절기입니다.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 주도록 전압이 불안정하면은 PC에 무리가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는 일정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정전 시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정전압 정주파 장치는 항상 일정한 전압과 그리고 주파수를 유지해 주고 서지 보호기 그리고 항온 항습기 등이 있겠습니다. 자, PC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PC의 기본 구성 요소들은 지금까지 아마 많이 학습을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CPU가 있죠. 그래서 CPU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계산, 중앙 처리 장치로 계산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 CPU의 종류로는 인텔 혹은 AMD 그리고 BI 제품이 있는데, 이때 인텔 CPU가 현재로서는 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겠죠. 각각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서 인텔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인텔의 CPU는 성능에 따라 펜티엄 혹은 펜티엄 프로, 뭐 펜티엄 MX 그리고 2, 3, 4,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종류의 그 CPU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전에 썼던 CPU들의 종류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성 요소로 메모리가 있네요. 자, 메모리는 CPU가 처리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다. 자, 그래서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서 PC의 처리 속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 이유는 메모리가 일정 크기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저장 공간이 가득 찼어요. 근데 다른 작업을 수행해서 메모리로 올려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쭉 살펴봤을 때 가장 사용 빈도수가 낮다던가 혹은 뭐 오래됐다던가 그러한 파일들을 찾아서 삭제를 먼저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되다 보면은 메모리의 PC 전체의 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PC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메모리 단위의 칩을 하나의 판 위에 여러 개 붙여놓은 형태로 메모리의 모듈 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속도에 따라서 이러한 종류들이 있겠고요. 자, 해당하는 종류에 따른 메모리의 그 특징들인데요. SDRAM, 그리고 RDRAM, DDR, SDRAM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에 대한 특징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드웨어에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부분을 보실 때 일부 보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C의 구성 요소 중에서 메인보드 빠뜨릴 수 없겠죠.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C의 구성 요소다라고 할때그 중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메인보드라고 하는 것은 PC에서 없게 되면 다른 장치들을 연결을 해줄 수가 없는
그래서 다 장치들을 모두 다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메인보드에 일반적인 그런 형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근데 모든 메인보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 제조사마다 다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보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고요. 그래서 PC 중심이 되는 CPU와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이런 카드들을 탑재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미지에 보시면 여기에 CPU가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가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의 카드들과 그리고 그래픽 카드. 자, 그리고 위쪽에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이쪽이 포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각종 주변 기기와 장치들을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전송에 버스라는 것이 사용된다라는 것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주로 왔다 갔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버스들이 다 메인보드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메모리에는 소켓과 슬롯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CPU 소켓 슬롯은 여기입니다. 소켓 방식일 수도 있고 슬롯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PU를 장착하기 위한 곳으로 소켓형과 그리고 슬롯형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리고 메모리 소켓은요, 메인 메모리를 설치하기 위한 곳이다. 여기죠. 그래서 램의 형태에 따라서 핀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핀수에 따른 맞는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확장 슬롯은요, 그래픽 카드나 또는 사운드 카드, 그리고 모뎀 등의 주변 기기를 장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슬롯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서 카드들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그림에선 잘안 보이시겠지만 VGA 카드, 즉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식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메인보드고요. 자, 이러한 방식들, 지금 여러분들이 앞서 보신 그림 중에서 이 소켓을 연결하는 이런 소켓이나 슬롯을 연결하는 방식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총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것은 PCI 방식과 AGP 방식입니다. 자, 먼저 ISA 방식은 IBM PC의 초기에 사용이 됐고, 그리고 호환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래서 발전이 된게486 시스템부터 사용한 방식이고요. 자,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방식보다 지금 현재 많이 쓰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PCI 방식은 ISA 슬롯보다 크기가 작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 빠르다. 그래서 CPU와 외부 버스 사이에, 버스는 데이터의 전송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 회로를 넣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PCI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 이런 부분도 다 PCI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이외에 AGP 방식은요, 3차원 그래픽 카드 전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래픽 카드를 꽂는 곳은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그 방식이 바로 AGP 방식이 됩니다. 자, AGP 방식은요, PCI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자, 우리가 PC를 사용을 할때 계산, CPU가 담당하는 계산 이외에 내가 사용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그 성능 테스트를, 성능을 봐야 되는 곳이 바로 화면에 뿌려지는 속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속도가, 화면에 뿌려지는 속도는 아무래도 가장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에서는 AGP 방식의 그런 슬롯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칩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메인보드의 주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메인보드의 성능을 좌우한다. 자, 그래서 이런 칩셋이 CPU의 명령을 받아서 버스, 메모리, 캐시 등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메인보드에 꽂혀져 있는 그러한 부품들을 칩셋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메인보드에는 연결 포트도 있습니다. 이 연결 포트는요, 컴퓨터나 혹은 각종 주변, 컴퓨터의 각종 주변 장치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포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컴퓨터 외부에서 보실 수 있으실 법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직렬 포트는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직렬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뎀과 마우스 등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리얼 포트라고 부르고요.
자, 패럴 포트, 병렬 포트는 예전에 프린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포트. 모양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어떤 포트인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프린터는요, 주로 USB로 연결을 많이 하죠. 자, PS2 포트도 아마 사용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한다. 현재도 물론 사용이 되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메인보드나 노트북들에는 이 PS2 포트가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다 USB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SB 같은 경우 현재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많이 쓰는 장치일 텐데요. 자, USB라고 하는 것은 뭐 메모리의 종류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포트입니다. 직렬 포트의 일종으로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 지금은 USB도 여러 가지 속도 방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쉽고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용량이 크다,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와 핫 플러그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IEEE 1394 방식입니다. 애플에서 개발한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의 규격이다. 고속 직렬, 즉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대용량의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 유리하게 사용이 되겠죠.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아마 어떠한 장치인지 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USB는 모양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RDA 방식은요, 적외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뭐 지금은 블루투스라든지 그러한 방식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메인보드는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픽 카드와 사운드 카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자, 그래픽 카드는 CPU에서 처리된 그래픽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 그래픽 카드의 성능은 비디오 램과 그래픽 칩셋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래서 비디오 램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공간이죠. 그래서 그 공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래픽 칩셋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생산되는 그래픽 칩셋은 대부분 3D 가속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카드는 오디오 파일의 음을 재생한다. 그래서 사운드 카드가 없는 컴퓨터는 음을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음, 삑 하는 경고음만 날 뿐이지 무언가 소리를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초창기에는 단순한 비프만을 출력했으나 요즘은 입체 사운드까지 표현을 한다. 자, 그리고 ISA 방식과 PCI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장치들 중에서 바이오스와 시모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스와 시모스는 굳이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에 관련된 하드웨어를 찾자면 메인보드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바이오스는 앞서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입출력 장치를 포함한 시스템의 기본적인 설정을 저장했다. 그래서 컴퓨터를 처음에 내가 부팅을 하면은 내 컴퓨터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바이오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C의 전원을 켜면요. 자체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구성하고 그리고 주변 장치들을 초기화하죠. 그래서 윈도우로 가기 전에 내 PC를 하드웨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로 세팅을 해놓는 그러한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롬 방식의 바이오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롬에다가 저장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롬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기가 안 되죠. 읽기만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변경이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용 유틸리티 이용해서 이런 바이오스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 자, 이번에는 시모스입니다. 시모스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스에 내장된 램의 일종이다. 그래서 뭐 램이라면은 뭔가 썼다 지웠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이오스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썼다 지웠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모스 셋업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사항들을 나에 맞게끔 변경하는 그러한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머스 셋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시스템 날짜, 시간,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브 종류, 부팅 우선 순위, 그리고 그래픽 카드의 종류, 그리고 램에 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을 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시무스 셋업에서 하게 되는데,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를 켜고서 시무스 셋업으로 먼저 들어가서 세팅하고 나서 다시 윈도우로 부팅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시무스 셋업에서 내용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잘못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의 분할과 포맷 방식을 먼저 알아보실 텐데요. 자, 하드디스크에서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우선은 ID 방식, 그리고 SCSI 방식, 그리고 8버스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ID 방식은요. 주로 486 PC에 사용되던 인터페이스 방식이고요. 하드디스크를 두 개까지 연결을 할수 있고, 그리고 528메가의 용량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뭐 여러분들이 PC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EID 방식은요. 펜티엄 이후부터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4개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CSI 방식은 7개 이상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고 호환성이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SCSI 인터페이스 지원하는 주변 기기는 하드디스크, 그리고 CD롬, 그리고 CDR, 스캐너, 이런 저장 매체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드디스크나 CD롬이 같은 방식의 그런 인터페이스 쓰는 경우들이 아마 많으셨을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디스크를 추가하시려면 별도 SCSI 인터페이스 카드를 구입해서 장착을 하시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EID 방식은 주변 기기 4개까지 장착할 수 있고 SCSI 방식은 7개에서 15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내장형만 장착 가능하거나 혹은 내장형, 외장형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차이점이 되겠고요. 자, 이때의 장점은요. EID 방식의 장점은 가격이 먼저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과 세팅이 쉽다 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반면에 SCSI 방식은 주변 장치가 다양하고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의 점퍼 설정과 케이블 연결 위치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자, 점퍼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래 보시면은 이 점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를 하나 장착하실 때는 문제가 없지만, 뭐두개 이상 장착하실 때뭐 주로 많이 확인들을 하시는데요. 하드디스크를 어떠한 순서로 읽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ID 방식에는 프라이머리 그리고 세컨더리 두 개의 커넥터를 제공을 해서 각 커넥터에 두 개의 장치를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첫 번째 하드디스크는 마스터로, 즉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잡게 되는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슬레이브는 두 번째 잡게 되는 하드디스크인데요. 이것을 설정을 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내가 두 개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마스터로, 즉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C 드라이브를 마스터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하드디스크를 슬레이브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잡아 놓으시면은 C 드라이브에 있는 이 마스터 하드디스크를 먼저 읽고, 자, 그런 다음에 D 드라이브를 읽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점퍼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점퍼는 하드디스크 뒤쪽에 꽂게 되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설정해서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구분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보드의 EID 커넥터와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커넥터가 모두 일치하도록 꽂게 되면은 설정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모스 셋업을 변경을 해서 하드디스크를 인식을 시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세팅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 두 가지가 더 보이는데요. 자, 먼저 F디스크라고 하는 것과 포맷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뭐 하드디스크의 설정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F디스크라고 하면은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작업을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티션 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F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하드디스크를 지금 C 드라이브로 쓰고 있죠. 이것을 반으로 또는 뭐 3분의 1, 3분의 2로 나누어서 여기를 C 드라이브로, 여기를 D 드라이브로 마치 두 개로 분리된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작업이 파티션이고요.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F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파티션에 관련된 용어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티션은 우리가 나누고 뭔가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사용되어진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C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세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C 또는 D에 있는 내용 전체를 삭제하는 것을 우리가 포맷이라고 하죠. 원래의 포맷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는 하드디스크 초기화입니다. 즉 하드디스크의 트랙과 섹터를 초기화하는 작업인데 그 초기화 작업 중에 데이터가 다 삭제되는 그 작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얘기할 때 간단하게 뭐 포맷을 하드디스크 삭제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초기화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PC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PC 응급처치 중에서요. 먼저 첫 번째로 하드디스크 문제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자, 하드디스크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는 먼저 하드디스크 케이블 연결과 점퍼 설정을 확인해야 되죠. 점퍼는 앞서서 여러분들 한번 보신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케이블이 연결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 한다면은 시모스 셋업에서 자, 하드디스크를 자동으로 설정하는지 시모스 셋업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도 안 된다면 부팅 디스켓으로 먼저 부팅하고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의 바이러스를 먼저 검사를 해보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공간을 어느 정도 늘리더라도 나중에 다시 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늘리는 것을 가장 권장하지만 간단하게는 디스크 정리를 하거나 또는 디스크 공간 늘림을 하거나 또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서 일시적으로 해결을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리고 종료하고 저장하고 이런 모든 속도가 다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공간도 컴퓨터의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부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전원을 넣어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가장 첫 번째는 전원 연결선과 전압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 고장. 즉, 전원 연결은 이 파워 서플라이와 그리고 내 컴퓨터 내부 메인 보드로 가는 그 선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자, 또는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가 없다면 파워 서플라이, 즉, 전원 공급해주는 장치. 여러분 컴퓨터에 보시면은, 사각형 모양의 전원 공급 장치가 아마 있을 겁니다. 팬이 붙어 있는 그런 전원 공급 장치가 있을 텐데, 그런 파워 서플라이의 고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문제가 있는 것은 뭐 A 드라이브에 디스크가 없는 경우인데, 사실 지금은 플로피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죠.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를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의심할 것이 모니터 전원,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의 케이블, 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 밝기나 컨트라스트를 조절을 해보고 스크린 세이버나 절전 모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니터 자체의 결함이나 혹은 VGA 카드, 그래픽 카드의 결함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인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프린터의 설정이 맞지 않거나 또는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또는 디버깅한 새로운 버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요, 하드웨어의 부품마다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요. 자, CPU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잘 하지 않는 작업이긴 한데, CPU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모든 PC 장치를 바꾸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의 성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가장 중심적인 장치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겠고요.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의 용량을 늘리는 작업이 되겠죠. 자, 이때는 램의 속도와 핀 수를 반드시 확인해서 늘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하드디스크를 추가한다거나 또는 모뎀을 변경하는 이러한 업그레이드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되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그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컴퓨터 부팅되지 않는 증상,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증상, 그리고 파일 목록이 나타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거나, 화면에 이상한 글자나 색깔, 그리고 파일 크기, 크기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나 혹은 작성일과 시간이 변경되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의 유형으로는요, 먼저 부팅했을 때에 먼저 실행되는 부분인 부트 섹터. 부트 섹터라고 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부팅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트 섹터에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부트 바이러스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윈도우가 부팅되는 시점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파일 바이러스는요. 자, 주로 이런 실행 파일들이죠. 실행 파일에 나 혹은 오버레이 파일이나 또는 주변 기기 구동 프로그램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요, 부트 섹터와 파일 모두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바이러스는 파일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과 그리고 워드 프로그램 파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매크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요, 말 그대로 여기, 이 MS 오피스에 있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바이러스의 종류를 크게 보자면은요, 은닉 바이러스와 클러스터 바이러스, 그리고 놀이폭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어떠한 종류들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는, 매칭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이 필요할 텐데요. 자, 이럴 때는 백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백신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하죠.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두시고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 어디선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를 체크하시고요. 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메일 같은 경우에, 전자우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전자우편을 받았을 때 여는 순간 바로 바이러스 감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는 다른 사람이 와서 뭔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도록 읽기 권한으로 공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예방을 했을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셨다면,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뭐 일반적으로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의 백신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 V3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백신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PC의 기본적인 그 유지, 보수, 관리 방법과 바이러스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PC 유지 부분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PC에서 무언가 여러분 작업을 수행해 보실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쭉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실제 PC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